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무차만 패고요. 네. 제 회사는 NJ, 주식회사 NJ아트라는 네. 회사입니다. 네. NJ아트는 미술 작가를 매니지먼트 네.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음악계에 BTS를 키운 주식회사 하이브 같은 그런 네. 회사입니다. 오. 일반 회사들, 일반 그, 화랑들은 네.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만 주로 하죠, 작품을. 네. 저희는 위탁 판매보다는 네. 작가를 매니지먼트해서 네.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그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현재 7명의 네. 전속 작가가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럼 혹시 저희가 알만한 뭐 작가분들도 계실까요? 네, 저희는 뭐, 유명한 작가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자제를 하고, 네. 이제 전도유망한 작가들. 오.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나 뭐 이런 그, 이런 건 상관없고, 네. 브라인드 우리가 선발을 해서 네. 작품력이 좀 뛰어난 작가들을 뽑아서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네. 또 글로벌 마케팅도 하고 해외나 국내 아트페어나 큰 전시회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회사와 STO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있죠. 왜냐하면 네. 기존에 지금 조각투자 일명 그 네네. STO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시장 위주로 가장 큰 게 네. 부동산 시장 위주지만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바로 미술 시장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STO, 아트 STO는 네. 쿠사마 야요리든가 뭐 네. 박수근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네. 한 작품을 여러 조각 투자가들이 투자를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작품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적자를 볼 수도 있던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우리 전속 작가들의 7명 혹은 뭐 앞으로 뭐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겠죠. 네. 그 작품의 수백 점의 작품을 법인 설립을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네. 뭐 우리가 일명 이제 특별 목적 법인이라고 하는 그 SPC를 설립을 해서 거기다가 담아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주식에다가 이제 STO를 상장시켜 가지고 네. 조각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식 투자형 이제 아트 STO를 만든 거를 저희가 네.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네. 미술 조각품 STO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규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마련이 되고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STO 자체가 네. 국제화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년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장은 저희가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요프로 프로그램 가지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작년에 우리가 이제 STO 서밋에도 나왔고 그래서 네.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STO 플랫폼 회사하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STO 회사들이 몇 곳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회사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 한 작품에 한 작품을 리스팅해서 STO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한 작품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회사들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까지 출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은 네. 사실 미술품을 그렇게 조각으로 사는 게 STO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실 네. NFT라는 개념도 먼저 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NFT는 네. NFT하고 이제 이 STO가 차이점은 네. NFT는 이름 그대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JPG 파일이나 영상밖에 없어요. 아, 현물을 자산이 네, 현물이 없습니다. 아닌 네. 디지털 자산으로 그렇죠. 디지털 기반으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그 STO는 네. 반드시 실물 자산입니다. 아. 실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네.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아트 미술품도 있고 또 저작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공연권도 있을 수 있고 네. 운영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발표한 공차라든가 뭐 수제 버거샵이라든가 이 운영권도 있고 네.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보물성 찾는 그런 것도 STO로 만들어 가지고 펀딩을 해서 보물성을 찾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죠. 반드시 실물 자산이 있어야 돼요. 실물을 자산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 말씀해 주신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회사에서 예. 예. 어쨌든 독자적인 그런 생태계를 좀 구성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미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STO 시장 어떤 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STO 시장의 미술품의 STO 시장이 가장 네. 그 큰 어떤 문제점은 네.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매입하는 데 투명성, 판매하는 데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 관계자들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네.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매입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비싸게 했다라고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또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판매가 투명하지 못하니까 실제 비싼 값에 팔고도 작전 세력이 붙으면 이게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한 게 바로 전도유망한 작가들은 가격이 시장 가격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호당 가격이라는 뭐 미술품 예를 들면 그 저희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네. 호당 가격이 우리나라 작가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입 가격이 투명하고 네. 그 다음에 예, 판매할 때도 예를 들면 뭐 한 4년 뒤에 우리가 판다 그러면 이 작가의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각종 유명한 전시라든가 또는 실력 향상이 많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 게 시장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제 관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아직 미술을 조각 투자 형태로 STO에 참여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네. 조언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상업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지에 투자할 것이냐 장단점은 있죠. 상업 지역은 네. 황금성이 좋고 개발지역은 황금성이 낮죠. 그 대신에 밸류에이션은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미개발 저개발지가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상업지역은 성공을 하더라도 밸류가 굉장히 낮게 이제 좀 성공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트 STO도 피카소 그림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전도유망한 작가 거를 살 것이냐 그런데 이 전도유망한 작가들 거를 일반 회사에서 사면은 비전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처럼 전속 작가제를 유지하면서 네. 끊임없이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회사들 작품은 상당히 비전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최대한 강점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카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률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하강될 염려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 영국의 화가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 한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가격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 블루칩 작가들 작품들은 그런데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도유망한 이머징 아티스트들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작품 가격이 내려갈 확률은 극히 정말 그렇군요. 없다고 봐야죠. 예, 그게 좀 장점입니다. 작가들을 그렇죠.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또 매진 역할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하방 리스크에서 네. 다른 작품들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네. 우리가 SM 기획이라든가 하이브 같은 네. 회사가 전도유망한 그 아티스트들, 네. 그 뭐야 음악가들을 발굴을 해서 네. 아이돌 같은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발굴하는 순간에. 그 아이돌은 벌써 성공했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죠. 네. 일반적으로요. 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미술계에서도 저희가 혁신 기업으로 많이 알려졌고 법인화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우리는 이제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회사는 설립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 작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마케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큰 아트페어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네. 그런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차별화가 될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미술품 STO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